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시장이 조금 좀 움츠러드니까 말도 더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일단 지금의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죠? 자, 이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과 서상영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 연구원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영국과 EU가 이제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의 만장일치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된 데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오는 19일에 영국 의회 표결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야 이제 그 합의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일부 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좀그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는 요인이었고, 또한 이제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된 점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이제 상존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장 중에 이제 중국의 그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6%로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고, 그 영향으로 장 중반까지 좀 매수 위를 보였던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매도 위로 전환을 하면서 증시 이제 하락 전환을 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장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던 중국 증시 역시 이제 1%대 하락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중에는 중국 쪽의 소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점을 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1월에서 9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고, 또한 9월 소매 판매 역시 7.8%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이제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산업 생산은 5.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를 좀 크게 상회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소식들로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증시는 소폭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는 27년 내 최저치였고, 또한 시장에서 예상했던 6.1%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제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로 설정한 바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부터 이제 6.4%를 기점으로 이제 6.2 그리고 지난 3분기 6.0%로 낮아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내년에는 이제 6% 성장세를 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시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이제 고조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 쪽의 지표들의 발표를 통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말씀이신데, 팀장님, 예. 중국 쪽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중국 쪽이 뭔가 좀더 뭐라 그럴까, 지수도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보면 이게 장중에 상승 출발을 하죠. 우리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때만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달러 환율이 강세를 좀 보였고,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일부 좀 축소된 네. 점. 그거 또 저녁에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뭐, 텔레그램을 예, 통해서. 그렇죠. 예. 예. 이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자, 11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GDP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빠졌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빠졌어야죠. 그때부터 그래. 그죠? 근데 조금 그때는 오히려 근데 위로 올랐네요. 올라갔어요. 네. 왜 올라갔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 GDP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그 실물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발표될 때는 GDP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거나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보통 오늘처럼 이 정도 뭐 예상을 뭐 엄청나게 크게 하회한 것도 아니고 살짝 하회한 거 가지고 시장을 뭐 급격하게 하락할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보다는 그나마 과거 지표이긴 하지만 기간이 짧은. 그래서 소매 판매나 그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나왔고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이 산업 생산이에요. 네. 산업 생산이 큰 폭의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그 전에 관세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관세가 처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개선될 요인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럼 지표 때문이라고 딱히 자, 하기는 얘기가 좀 그런데요. 그쵸. 이제 네. 거기에다가 보면 그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증시도 이 10시에 발표되고 나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부터 빠졌죠. 네.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1.4%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빠지는데 이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금융주가 갑자기 확 밀려요. 일시적인 뭐 수급적인 불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관련돼가지고 19일 날 영국 의회 표결이 있는데 이게 표결이 찬성이 될지 부결일지 아무도 모르죠. 하루짜리였나요? 그렇죠. 어제에게는 근데 그게 그 지금 현재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민주연합당, 그러니까 그게 연립정부거든요. 근데 이쪽 보수당이 전체 다 찬성한다고 해도 노동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브렉시트까지 가기에는 아직 19일 날 의회 표결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일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 미국 이미 지났군요. 이게 미국 시각으로 18일 날그 저녁 12시부터 해가지고 유럽에 대한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가 시작되죠. 75불. 그러니까 지난 10월 초에 그 WTO가 그 에어버스 관련된 보조금 지급 때문에 어쩌저쩌고 하니까 트럼프가 아싸 하면서 거기다 대고 뭐 위스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 발효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25%. 그게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이제 그게 대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라면 EU와 또 미국 간의 분쟁이 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빠진 요인은 이게 심리 자체가 하방 요인들을 찾아서 억지로 뺀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찾고 있었다고 봐도 그쵸.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같이 빠지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뭐 매도가 좀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주긴 한데요. 이거 대부분 다 하이닉스예요. 이게 그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팔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 뭐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경기 둔화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 짓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오른 데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촉발시켰던 거는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맞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GDP 성장률이 엄청 나쁘게 나왔을 때, 뭐 그것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다 복구를 하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아, 중국이 경기부양 정책을 쓰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 생산이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또좀더못쓸수 기다려 있겠죠. 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나쁜 것만 만들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금융주,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전기, 전자,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뭐 테슬라 관련주들이라든지 애플 관련주들도 좀 상당히 많이 약하다고 빠지고 그러는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종목들이기도 해요. 사실 중국이 그렇거든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 관련주들이 중국 쪽에서 상승을 다 이끌어 왔었는데 그쪽이 오늘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좀 반도체 쪽에 특히 하이닉스가 같아요. 좀, 매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심리가 이제는 좀 이러면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경기에 대한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적 그런 성격이 강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0.8% 정도에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061.08포인트로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은 0.5% 약 3.49포인트 하락으로 645.8포인트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3% 정도. 앞서서 동시호가 전에는 4%가 넘게 하락이 됐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였는데요. 일단 이건 종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